반갑습니다. 청약 콕 찍어줄게.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부터 보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 1원이고요. 최고 32층 12개동 999세대 거의 1000세대 아파트이고 전용 면적 597484 가장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5월 2일이고요. 일반 공급은 5월 3일에서 5월 4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1일이고요. 계약은 5월 22일에서 5월 24일입니다. 자, 입주는요, 2024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이 2023년 4월이니까 1년 만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렇게 놀랄 수가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골조 공사 완료 후에 이제 분양을 하는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1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전매 제한이 6개월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 계약을 하면 11월 이후에 전매 제한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사고 팔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이고요. 용인시 우선입니다. 용인시 거주자들 우선 청약할 수 있고요. 부정 당첨되면 10년 동안 청약 제한되기 때문에 부정 당첨되지 않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 한번 보죠. 입지는 플랫폼 시티는 용인에서 가장 기대가 높은 유명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자, 점선 보이시나요?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점선 따라서 이렇게 지하철역 그렇죠? GTX A 역이 들어오는 용인역 바로 옆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죠? 이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첨단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그렇죠? 주상복합, 학교, 뭐 공동주택, 공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요. 딱 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크게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용인 플렉스라는 플렉스. 용인 플렉스 안에 그 마이스 개발 있죠? 잠실 삼성동 마이스 개발처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컨벤션 들어오고요. 컨퍼런스룸, 호텔, 백화점, 주상복합 들어오고 업무시설, 영화관, 멀티플렉스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GTX-A 용인역 수인분당선 구성역을 중심으로 플렉스가 마이스 딱 만들어지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기대가 높겠죠. 자, 여기 북쪽에 죽전역이 있고요.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죽전역이 있고요. 저 서쪽으로 그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있는 용인수지 더 내려오면은 그쪽 아래쪽에 광교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광교신도시고요. 자, 아래쪽에 남쪽으로는 신갈역도 있고 한성CC도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입지는 괜찮습니다. 향후에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물론 플랫폼 시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교통, GTX-A도 개통이 되고, 플랫폼 시티도 만들어지면 미래 가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중요하겠죠. 조금 이따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지 한번 더 지도로 보면은요. 자, 수인분당선 구성역 GTX-A. 용인역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위치하는 게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입니다. 자, 위에 구성 레미안 1차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여는 마을도 있네요. 자, 여기 동아 솔레시티가 있고, 자, 여기 신갈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자, 이제 타입 정보 한번 볼 텐데요. 59A, 59C, 74 타입은 3베이 타입. 거실에 방두개 있는, 양옆에 방두개 있는 타입이고요. 84A, 84C, 84D 타입은 4베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타입이죠. 거실을 중간으로 양옆에 방이 3개가 배치해서 일조권 확보가 좋은 4베이 구조인데, 이 중에서 84A 타입이 주력 평형입니다. 세대수도 가장 많고요. 라인 배치도, 동 배치도 좋습니다. 842F는 테라스인데, 1층인데, 이제 테라스가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각두 세대가 있으니까, 뭐, 크게 대세 영향 주는 그런 인기 타입은 아니고, 물론 뭐 테라스를 원하는 분들은 1층이지만 842F로 하셔도 될것 같고, 아기가 막 뛰어논다든지 어린이집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에 발코니 확장은 필수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하셔야 되는데 돈이 아까우면 입주할 때 공동 구매해도 된다. 빌트인 가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주할 때 삼성 LG 대리점 가서 마음에 드는 가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지 배치도 한번 보죠. 노란색이 84A입니다. 자, 제가 체크하는 요런 라인들 좋죠? 중간에 1호와 3호 라인 사이에 2호 라인이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고요. 겨울철에 난방도 따뜻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자, 요런 타입 좋죠? 2호, 그렇죠? 2호, 3호, 6호 라인, 그렇죠? 3호 라인, 2호 라인 좋습니다. 여기 2호 라인도 좋고요. 여기 3호 라인도 괜찮네요. 자, 요렇게 중간 라인들, 84가 전적으로 좋은 타입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상세 정보, 분할가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5구 25평 같은 경우는 분할가가 7억 9천, 뭐, 그렇죠? 7억 9천, 8억 정도 하네요. 전용 면적당 4,200에서 4,400만 원 정도. 84A가 제가 주력이라고 했습니다. 461세대 많고요. 분양가가 12억 1,5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전용 면적당 4,725만 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300만 원. 아니, 13억 원. 1,300만 원이 아니라 13억 원 분양을 해가지고 미분양도 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장의자이가 11억 원에 분양을 했는데, 아무리 GTX A가 들어오고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용인인데 84A가 12억은 지금 분위기라면 좀 높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향후에 GTX A가 들어오고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또 좋아진다면,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12억 이상 뭐 당연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고분양가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작은 계획에 문제가 없고 장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오직 분양권 투자 목적으로 전매 제한 풀릴 때 사고 팔려고 하면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생각처럼 안 팔릴 수도 있겠다. 분양가가 조금 더 낮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시세하고 한번 더 비교해봐도 역시나 좀 높긴 하네요. 입주 연도 차이가 나지만 레미안 1차, 여름마을 LG, 구성역 해링턴 보다 당연히 높고요. 그렇죠? 뭐 입주 연도 차이가 나니까 뭐 그렇다 쳐도 광교마을 45단지, 뭐이 광교에서는 입지가 아주 좋은 단지는 아닙니다만 센트럴뷰보다 약간 차이가 나니까 옵션 같은 거 붙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광교 신도시, 아무리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져도 광교 신도시보다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뭐 당연히 문제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좀 아쉽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약간 공격적인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자, 입주 물량은요, 적정 수요 용인시 5,367세대인데 올해 7,720 가구고요. 내년은 더 많네요. 내년은 만호 정도 입주 물량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용인시가 공급 물량이 좀 많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미분양은 아직은 우려스러울 상황 아닙니다. 2월 기준으로 경기도 미분양이 7,288호고요. 자, 2013년, 14년에 28,000호, 2016년에도 26,000호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7,000호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뭐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경기도 미분양 괜찮습니다. 자, 종합 한번 해보죠. 자, 입지는 뭐 구성역도 있고 GTX-A도 있고 플랫폼 시티가 만들어지고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4점을 줬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3점 정도, 그렇죠? 줄수 있는데 4점 줬고, 가격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2점밖에 못 주겠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통은 4점 줬습니다. GTX-A가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4점, 더 높은 점수 줬고요. 지하철 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4점 이상 주기는 어렵습니다. 5점 주기는 어렵고요. 4점 또 많이 준 겁니다. 편의시설 3점 줬고요. 플랫폼 시티가 완성이 돼서 아주 좋아진다면 뭐 4점까지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내야 3점이다. 그것도 미래 가치 감안해서 그렇고요. 초등학교 역은 가까이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3점 줬네요. 세대 수는 999지만 1000세대라고 보고 4점 줬고요. 그랜드는 이 편한 세상, 대림이죠. DLENC니까 5점 줬습니다. 쾌적성은 3점 정도 줬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가격이 아쉽다. 제가 별 5개 만점 중에 3개를 줬는데 가격만 좋다면 제가 별 4개까지도 줄수 있었는데 가격, 분양가가 높아서 도저히 별 4개는 못줄것 같고 별 3개만 줬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장기 실거주자들, 작은 계획에 무리가 없는 분들이라면 청약하셔도 좋겠지만, 단기 투자, 분양권 전매가 목적인 그런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좀 아쉽네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